저런 저걸로 고토도로 갈 수 있겠어? 아니 전기로 100km 간다니까? 진짜 계속 물어봤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거절했냐. 거절 몇 번 했어 내가. 정말 많이 거절했잖아.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내가 정말 큰 결심했어. 뭐 하는 거야? 첫날입니다. 자, 세팅을 진가방에 고토정주 첫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뭔데? 이걸 빌려준 자이언트 코리아에서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해. 그 돈은 다 너에게 줄게. 얼만데? 얼마 주는데? 어때? 괜찮겠어? 즐겁다. 어제 즐거워? 조금 즐겁다. 그러면 고토정주로 화이팅! 화이팅! 찌끌 거거든. 중 여기 늑내. 자 늑내요.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자 오늘 이포보 여주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중보. 아 뭐 여기까지 갈 수 있나? 남양주.
할 때 좀 재밌더라. 터널 시원하고. 로드 남신을 보고 동생이 기분이 좋아졌다. 비를 닮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한다. 아이, 왜 얘기하냐. 비 닮았어. 여튼 동생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생은 얼빠거든. 오늘 아주 그냥 날씨가 그냥 짱이다. 야, 너 완전 그림 같아. 완전 멋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림 같은 집.
전 뭐 이렇게 다 쉬어갑시다. 은희가 뭐래? 뭐래? 배터리 얼마 남았어요? 18%? 아, 38? 얼마나 갈 수 있대? 52km면 충분하지. 지금 30km도 안 남았어. 야, 논이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구나. 아, 근데 여기 왜 안 끝나? 경치가 정말 좋았는데 다 비슷해. 난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말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야. 똑같은 곳을. 경치는 정말 좋은데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 한 2시간만 달려봅시다. 오프로드야. 야, 여기 되게 좋은 곳에. 어필이 하나 더 있었어. 뒷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살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언니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전기를 타도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더 빨리 가네.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막 이런 생각 좀 했어. 여주가 이제 지나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몇 킬로 남았는데? 한 20킬로? 20킬로? 이런 풍경도 응. 그치, 계속 보면 풍경이 정말 좋아. 뭐가 좋아? 풍경이 정말 좋다고. 다시 힘내서 가봅시다. 그래, 갑시다. 마지막이야 오늘. 어, 힘들어. 어. 그냥 마지막에는 응. 내가 전기 자전거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탔어. 아, 일체화된 거야? 어, 진짜 아무 그래.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대단한 경지인데. 어, 정말. 자전거와 일체화된 내가 자전거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막 이런 느낌으로 탔어. 숙소
찾자. 도착. 하루 1일차 성공. 118km 달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전거가 다 했잖아. 아유, 욕조가 크구만요.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데? 몸에 놓고 내리는 욕조가. 돌뱅이? 나는 순댓국. 이거. 어? 아, 이거 맛있어? 얘는 시골에서 먹었잖아. 그게 맛있었어? 맛있었지. 아, 진짜? 응.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식사네요, 오늘. 축하 잘했어. 전기가 있어가지고 달렸지. 전기의 힘을 빌어서. 그냥 그러니까. 자전거면 절대 못하나. 전기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 전기도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왔어. 언니 따라서. 힘들긴 해도 뭐 밥 먹을 힘은 있다.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너랑 오니까 나는 덜 지루하더라. 그래? 언니가 좋았으면 됐어. 언니 좋으라고 따라온 여행이야. 진짜 눈물 난다. 어? 눈물 난다. 어? 그래. 아이고. 좀 쉬어.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해. 그 돈은 다 너에게 줄게. 조금 즐겁다. 근데 여기 왜 안 끝나? 전기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 모닝 커피. 이틀째 정촌으로 출발. 잘 먹었어. 점심을 아니 아침을 사주다니. 무슨 생각으로 아침을 사주셨습니까? 한 번은 사줘야지. 한 번인가요? 그럼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일차 라이딩을 시작해 보시죠. 한숨이 됐습니다. 보여줘. 동생은 얼음이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바닐라 라떼야. 바닐라 라떼입니다.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여기 어디야? 여기 충주 세계무술공원. 근처에 커피숍을 찾으려고 하는데 커피숍이 있나요? 없나봐. 아, 멋있다. 그림이 그러구만. 다 와라? 저쪽에 네가 풍경을 보면 알 거 아니야. 와, 느긋한? 우리가 밥 될 만한 건데. 바닐라 라떼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90점. 최고 점수예요? 최고야. 야, 왜죠? 뭘 왜야? 나 많이 지쳤어. 아, 근데 맛있어. 아니 어때? 왜 세련됐어? 세련됐어 그래. 너무 눈하고 밥밖에 없었냐? 에그타르트를 먹는 여자 너무 맛있어. 다 이거의 소중함을 느끼려고 여행하는 거야. 뭐래. 근데 정말 소중함
뭔지 알겠다. 너무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했던 운명. 난 시골에서 안 살 거야. 나는 변두리라도 도시에서 살 거야. 아무것도가 뭐야? 대체 뭘 찾아? 나 진짜 저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 진짜? 어릴 때는 그래도 시골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 내가 뭐 또 언제 이런 별을 보겠어? 어? 풍년이다. 여기 쌀이 유명한가? 왜 쌀 좀 사게? 아니 진짜 산하고 문하고 하늘밖에 없네. 너와 나. 할 말이 없다. 버튼 눌러야 돼. 뭐야? 아니 도장이 많이 달았어. 아 달았어? 어 그래. 제로 칼로리인데. 아니 칼로리를 있어야지. 당은 그대로 아니야? 걔네도. 더 올라가려면 다시 가야 되겠구만. 헐.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삶인 거죠? 행복해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게 언니의 행복이라면 응원하겠다. 나 이 뜻이야. 되게 잘 찍었다. 응. 우와. 대단하구나. 정말 아직도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넌 아직도 그 생각을 해. 취미생활은 이미 너무 성과 아니야 이거? 다 왔어. 찍었나요? 정말 잘 찍었다. 우와 잘 찍었다. 오케이. 저기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어 글로 가는 거야. 이제 어플 끝? 끝.
어우, 땀이 식어서 쌀쌀해. 안 남았어요. 없어. 그지? 응. 그 사람들이 막 응. 내가 전기를 쏘도 나보다 덧받을더라. 그래, 평지는 그래. 사람들. 분리가 되어 있는 욕조와 아니요. 분리되어 있는 침대. 이틀차 완료. 많다. 시럽도 많네. 뭐 먹니? 여기네. 나는 초밥. 그래? 나는. 근데 거기 누가? 응. 전자레인지 있으니까 여기서 비우고 자. 그래서 집에 가자. 아유, 먹는 속도가 빠르시네요. 이거 진짜 먹어도 허기지도 않아. 이걸로 안 된다. 더 먹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저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된다. 나 안 된다. 너무 배고프다. 결국 치킨을 얻은. 네. 아이고, 2차를 시작하셨네요. 잡숴봐. 맛있다. 제가 입맛이 없네요. 나는 딱 입맛이 있을 만큼인 줄 알았는데 언니는 입맛까지 다 뺏겼구나. 그렇구나. 너무 오래 달리고 어필도 많았고. 어필은 아닌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그게 무시 못해. 아, 전기자전거로 해도? 전기자전거여도 어우, 무리가 와. 그래, 오늘 좀 많이 달렸어. 남은 먹어? 좀 먹어. 입맛이 없다, 진짜.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힘들었을 거야. 아우, 내일이면 끝이네.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우, 나 진짜 내일 보면 정말 홀가분할 것 같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좀 먹어봅시다. 먹어. 여전히 웃고 있네요. 빈대요? 진정한 위너.
근데 정말 소중함 뭔지 알겠다. 너무 소중하다. 나 진짜 저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 진짜? 이거 진짜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도 않아. 이걸로 안 된다.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어제 남던, 어제 먹고 남은 치킨을, 치킨무랑 아침을 먹고 있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지겹습니다. 오늘도 몇 킬로? 오늘은 진짜 적습니다. 한 뭐 89킬로 정도? 또 쉽게 얘기하시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실 건데요? 아, 우리 고양이들도 좀 보고 좀 쉬어야지. 아우. 오늘 또 무겁게 갈 일이 없으니까. 아, 좋네. 네. 여기서 뺄 거 있어요? 아니야. 이따 봬요. 네. 가자. 아, 여기 근데 이쁘다. 상주시야, 상주시. 시골에 왔다. 시골이잖아, 여기. 라이더들만 누릴 수 있는 풍경입니다. 당분간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미 눈에 담아줬는데 음식이 담아줬는데 길이 많이 있네. 어 맞아. 이거 너 5분에 구운 거다 야. 이거다 5분에 구운 거. 물 채울 건 물 채우고. 네. 나하고 커피랑 뭐 있으니까. 네. 편하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린 좌회전 안동댐으로 갑니다. 합니다. 다들 부산으로 가시네요. 깻잎, 깻잎이 되게 잘 어울리신다. 고기 까먹고 싶다. 여기 논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좋네. 뭐가? 느낌이. 아, 그래.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깻잎이 마음에 들어. 너무 좋고. 여기 조심. 아이고. 아이고, 저 뭐야.
그늘 그늘 쪽에 앉아. 시원아 물 물 마실래요? 오 물 안 너 물 안 먹잖아. 안 먹어. 그래? 전기는 대단하구나. 목이 마르지 않아. 네 목이 마르지 않아. 나는 전설이다. 먹고 모르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왜 그래 생각하는 게? 이제 한이가 먼저 잡아먹히고 얼마 도망가다가 이제 잡아먹히고. 왜 내가 먼저 잡아먹혀? 빨간색이랑 눈에 띄어. 닌 자전거가 빨간색이거든? 어, 그러네. 나쁜 색이 그래. 좀비가 무슨 색깔을 따져? 안 따져? 뭘 따져? 빛에 반응하지 않나? 빛에? 그래. 뭐 빛에는 반응하겠지. 니꺼 유광이잖아. 우와. 여기 완전 돌다리다. 돌다리. 어깨동무 좀 할라 했더니 감사합니다. 물 좀 먹고. 그때마다 놀랍다. 좋았어. 막 보급도 중간중간 계속 주고. 그래.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갖고 되게 부담스러웠잖아. 초반에는 왜 이러지? 막 이랬어. 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뭐야? 끝이 없어. 여전히 웃고 있네요. 진정한 위너. 오, 이거는 나도 힘들. 자전거 도로야. 보여줘. 안 했어? 뭐야, 안동이 하이탈이 없어. 난 나왔는데. 찍었으면 됐어. 그래. 야, 배고파. 이제 끝났어요. 식감이 어때요? 아, 좋아. 뭐가 좋아? 끝났어. 집에 갈 때 부담이 없잖아. 이제 모든 힘을 갈 때 다 쏟아내고 올 때는 편안하게 나처럼 기절해서 오면 돼. 이 정도의 편안함을 한번 느껴봐야. 그렇지. 다음에 또 가지 않겠어? 네. 아이고. 8시 12분. 자, 오늘 일정 어떠셨습니까? 오늘 힘들었죠. 계속 힘이 들었고 또 힘이 들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 경험했고요. 네, 이제 막 큰 숙제를 푼 기분이고 앞으로 언니의 자전거 인생 응원하고 나는 이제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지요. 여튼 오늘 고생이 너무 많이 하셨고요. 힘들었어. 전기 자전거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일반인들이 쉽지 않은 거를 나한테 너무 쉽게 권했어. 거절을 못 하게끔. 무슨 돌림 노래도 아니고 거절하면 또 물어보고 거절하면 또 물어보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난 큰, 진짜. 진짜 대단해. 마음의 숙제를 던 기분이야. 나 이제 오늘 대단해.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얼른 갈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댓글은 봤지.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들이 이래서 관종이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너 칭찬 댓글 되게 많아. 너 아유, 재밌다고. 요새 내가 몰랐는데 참 세상이 그래도 따뜻해.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 약간 그런 생각했어. 열심히 출연해야겠다지. 아이씨. 아, 카메라 꺼져. 부산들 다들 아, 기대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줄게요. 카메라 꺼져. 따릉이 정도는 따릉이 괜찮지만. 따릉이 정도야 타줄 수 있지. 그래? 남동생 태워. 같이 가 그러면 셋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해놨잖아 미니별로. 이것도 좀 타고 돌아다녀봐. 알았어. 바람에 바람 넣고. 북토동주 같은 컨텐츠는 앞으로 올해는 없지 이제. 올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참 무섭네. 내년에 와가지고 또 간결이게 어? 나를 대들볶을까봐. 내가 정말 나는 못하. 우리 꽁타냥 채널 구독자님들 어 너 웬일이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어 웬일이니. 우리 언니 채널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언니 자전거 타는 거 많이 응원해주세요. 웬일이냐.